교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정말 기적과 같은 학교입니다. 첫 학기에 플라톤 국가를 읽고 나서 얘네가 죽기 전에 이런 책을 다 읽어보게 되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생에 졸업식 답사를 또 해보는 먼저 오늘 졸업하시는 제 동기분들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간사를 봉사해주신 정 선생님 감사하고 어려운 책들을 쉽게 정리해주신 최 선생님 강의 때마다 너무 명쾌해서 속으로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던 유 목사님 그 열정을 잊지 못할 겁니다. 박 선생님 모든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시는 그 성실함 그리고 맡으신 일에 대한 사랑에 항상 놀랐습니다. 김 선생님 인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저 같은 문외한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시크한 유머와 통찰은 한 선생님의 발표를 언제나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은재는 막내지만 도전정신과 성실함은 절대 막내가 아니었죠. 은재의 미래가 우리 학교의 미래입니다. 겸손하신 국 선생님의 발표는 점점 더 지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권 목사님, 놀라운 유머 뒤에 목사님의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정은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먼 길 왕래하시면서 섬기시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던 최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모두 고전읽기라는 모험을 통해서 2년 전보다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시작할 무렵 저는 길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았습니다.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 정부의 모든 것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페이스북에 조롱조의 포스팅만 올리고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입학한 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사셨던 고대 그리스 폴리스 또한 문제가 많았고 이분들이 자기 사회 현실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배웠던 지식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와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당시에 제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진료 중간에 책을 읽고 화요일 조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실히 독서 브리프를 작성했습니다. 평촌에서 조모임을 하는데 가는 길이 예외 없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당시 학교가 있던 방배동까지 운전해서 가면 꼬박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하면서도 한 권의 책이 끝나면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책 주문하고 다음 모임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얼마나 책을 열심히 읽었는지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각각 한 권씩 모임을 찾아내어 출판사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역자이신 천병희 선생님께서 큰 오류를 찾아주어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게 된 정도였습니다. 뭔가에 끌린 듯 아마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겠죠. 저는 네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졸업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동기 선생님들과 함께 섰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어 이제 고백하지만 모든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막판에 브리프는 쓰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의 여정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모험이었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싶은 통찰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보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좌우가 없으시지만 마르크스 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공존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역사의 정방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며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의 살길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교육에 있고 우리 학교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생업이 있으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시어 오늘 11명의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조교로 수교한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이 학교가 오늘 이렇게 굳건히 서고 졸업생이라는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졸업생 중에는 이번 학기 교수진으로 성기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오늘 새로 학교를 시작하는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오늘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앞으로 2년 뒤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킬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새로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어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가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